1년 전 어느 날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서진교. 평범한 사회초년생답게 평범하게 회사를 때려치웁니다.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합니다. 돈을 버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.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분명히 만족하지만 예전부터 꿈꾸던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. 그렇게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. 진짜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내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곳은 서진교 씨의 방이지만 사무실입니다. 혼잣말을 하는 건 아니고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연출 같은 거 한번 사실 연출팀이라는 거 역할이 명확히 없고 우리 전부 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은 되게 난잡해질 수밖에 없잖아.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고 영상팀이랑 소통을 하는 거는 우리 기정이가 한번 맡아주면은 딱 될 것 같아. 카메라에 대한 영상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우리보다는 있고. 제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고요. 제비의 의미는 지금 이 기획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, 그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아지트로 쓰던 원룸의 이름이 제일 비동이에요. 거기서 따온 거고요. 저희가 거기 모여서 맨날 뭐 했냐면은 음악 만들고 밴드 음악 같이 만들고 작곡하고 공연 준비하고 그랬어요. 근데 웃긴 게 저희는 실용음악과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. 그냥 같은 예술 계열의 공연 기획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열정을 막 불태웠던 공간이 제일 비동이라는 공간이에요. 제비 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 저희 같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문 예술인, 그러니까 본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닌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, 본업은 아니지만 본업만큼이나 막 열정이 불타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한, 과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는 뭔가요?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 홍대에 있는 어떤 건물에 루프탑을 장소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옥상에서 밴드, 그리고 힙합, 랩, 그리고 마술 이렇게 세 가지 팀 그분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찍고 영상으로 저희가 예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는 뭐 그런 영상 컨텐츠입니다. 전문적으로 본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이 아니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, 뭐 관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작품만 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작은 이야기까지도 짧게 담아서 영상 컨텐츠로 저희는 남길 수 있고 그분들은 자신의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는,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준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촬영 당일 음향 체크부터 다른 준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. 보니까 그렇긴 한데 당연히 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. 저희 팀들 다 이렇게 각자 한 명이 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저희가 공연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음악하는 친구들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음향 설치라던가 음향 셋업, 뭐 현장에서 녹음하는 거 정도는 저희 선에서 가능하긴 하더라고요. 대신에 뭐 영상 촬영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 인력 분들이랑 함께 했고요. 전부 다 섭외하기에는 뭐 조명팀, 음향팀 이렇게 부르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일부러 안 알아보고 손 안 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. 지원 사업을 안 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지원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사실 이 프로젝트 말고 이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지원 사업 패키지 있잖아요. 청년 창업 패키지라던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그런 거에 제가 지원을 해본 적도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준비도 했었어요. 열심히 준비하잖아요. 내 사업 계획서랑 내 발표했던 거 막 보면서 공부하고 이제 수정하고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느낌보다 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일로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, 이게 내가 처음 생각한 내 취지와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잠시 내려놓았어요.
아예 때려치운 건 아니고, 그리고 막 고민을 계속 해보면서 생각한 게, 지원금 받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다 해보자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, 내 한계가, 스스로 내가 이걸 추진을 했을 때 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, 그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. 근데 지금까지의 느낌은요, 사실 돈도 저희 팀들 같이 사비 써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크게 못 쓰고 하고 있는데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제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취방에서 있던 아이들이, 자취방에서 맨날 구석에 밤에 연습하던 친구들이 같이 어느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밴드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촬영이 끝이 납니다. 모든 촬영이 끝이 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어떠세요, 청관리? 밀어붙였는데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다행이네요. 네. 그래서 밀어붙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결과 나오고 너무너무 예뻤어요, 일단. 제비 엔터테인먼트 흥해라! 흥! 파이팅! 네, 마치 두 분 거의 국회의원 그... 아, 그거 같거든요? 국회의원 아들이요? 아니 아니요, 국회의원 그... 노엘인가요? 서로 다른 단끼리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거예요. 이걸 같이 시작한 친구들끼리 처음에 말한 게 이거예요. 우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이 제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1년 동안 어떻게든 한번 유지를 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거든요. 하나하나 저희가 생각해보고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진이라는 걸 계속 해보다 보니까 책상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부분이나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넓어지는 게 좋더라고요. 지금 이걸 보고 누군가는 아 이거 약간 수익성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저희는 아 수익성이 부족하겠네, 이거 안 되겠다, 안 해야지가 아니라 1년 동안 유지를 하니까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.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은 그게 발전이고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. 지금 목표는 이겁니다.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하는 팀원들, 제 친구들이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찾고 추진을 하고 시야를 기르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, 일단 그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. 일단 도전해봐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.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, 우리가 전부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좀 완벽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나 내가 무슨 일을 놓고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랑 완벽할 확률을 높이잖아요. 그럼 반대로 이거를 시도할 확률이 엄청 낮아져요. 어떤 일에 대해서 당연하죠. 왜냐면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게 되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면은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돼요. 근데 시도를 안 하면요 경험이 안 쌓여요. 경험이 안 쌓이면은 성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. 한 방에 성공이 팡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너무 우리 흔히 알고 있다시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스스로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건데, 성공하려고 시도를 안 하면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, 결국에. 그렇다는 건 일단 시도하고 도전을 해보면서, 도전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둘 다 해야겠죠.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도 배우고. 보고 듣고 배우는 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조금 더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고 이거 두 개가 조금 잘 버무려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내 길을 개척하고 내 경험이 쌓이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점점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들 파이팅입니다.